우리는 땅끝 헌터스. 나무들이 많이 쓰러져 있어요. 그래도 여기는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저기 오빠가 가죠. 저 뚫고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여기는 뚫고 지나갈 수 있고요. 이게 수풀이 좀 그래도 덜 졌잖아요. 여기를 막 하고 가려면 못 찍어요. 근데 이렇게 서로 찍을 수 있다는 거는 그래도 환경이 좋다는 증거랍니다. 가볼게요. 아, 백영지랑 말굽이랑 또 같이 자라고 있어? 어, 그렇구나. 오, 되게 크네요. 컸던 백영지가 되게 컸어요. 이쪽 백영지 이게 먼저 자라갖고 썩고 그 다음에 다시. 와, 백영지가 엄청나게 컸네. 저기 나무 끝까지 백영지가. 그러니까 이런 나무가 또 얘네들이 또 이 노균들이 또 다 거름이 돼가지고 여기 이렇게 말굽이 자랐어요. 어, 얘네들 되게 건강한걸? 되게 잘 자라고 있네. 쑥쑥 커라. 오, 여기 떨어져 있다. 여기에 백영지가 떨어져 있어. 제 손바닥만 해요. 그럼 백영지가 여기에서 떨어져 있네요. 지난번에도 이게 2m 정도까지 줄을 서가지고 거의 100m 간격으로 한 20개 정도 있는 애를 봤는데 상태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요. 근데 오늘은 좀 상태가 좋아서 이게 무슨 버섯인지 공부해가지고 가르쳐 드릴게요. 되게 신기한 모양으로 서 있어요. 그리고 저 안에가 또 단단하더라고요. 안에를 또 갈라봤더니 이게 무엇일까요? 궁금합니다. 여기에 나무들이 막 되게 많이 썩었잖아요. 보니까 이런 나무들이 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 밑에 토양이 되는 것 같아, 오빠. 그치? 여기가 폭신폭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질버섯 지금 나온 거 보니까 다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저렇게 땅인 줄 알고 보면 또 나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동물들 먹을거리가 많아서 저희를 보고 동물들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밑에도 오빠 다 그거야. 베리야, 베리. 여기에도 되게 많아요. 이게 무슨 열매가 이렇게 맺는 무슨 나무 같아요. 이것도 무슨 풀일지 공부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동물을 되게 많이 만나지 않느냐, 뭐 곰 안 만나냐 그러는데 곰을 안 만나고 다른 동물들을 못 만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서로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니까 서로 이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을 그냥 저희끼리 해요. 그렇게. 왠지는 모르죠, 뭐. 계란버섯이 있어요. 이제 계란버섯은 확실히 알아요. 노랗죠? 이 찐노란 색깔 진짜 예뻐요. 옆으로 가볼게요. 아, 불러드려야 되니까. 이것 보세요. 정말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뭐 많이 이렇게 됐지만 여기는 이 송나 떨어지고 이런 게 여기도 송나잖아. 거기도 여기다 송나. 와, 이렇게 송나가 많은 것도 참. 여기 숲을 뚫고 나왔더니 이게 되게 쬐끄만 애들이 여기 붙어 있어서 봤더니요, 콩버섯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진짜 콩 많았죠? 그리고 이 콩버섯을 알고 난 다음에 어쩌면 이렇게 이름을 잘 지었을까 하고 둘이서 무릎을 쳤던 기억이 납니다. 콩 있습니다. 콩 있습니다. 콩버섯이 있습니다. 여기 나무에서 자란 애들이 조문행버섯 같은데 여기에 같은 모양인 애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도 있고요. 뭔가 이게? 우와, 이거 이렇게 갈라졌네. 우리가 갈른 게 아니거든요. 아니야. 그냥 갈라졌어요. 이렇게. 와, 여기는 얘는 완전히 정말 보세요. 여기 얼마나 큰지
선생 정말 얼굴만 하다. 내 말이야. 어. 내 주먹이 작아 보이죠? 요제 또 주먹이 앞쪽에 있어서 이렇게 하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손보다 더 작은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상당히 큽니다. 저 칼을 다 펼쳐도 저거 모양이 저렇게 같은 모양이 나오는 거 보면 와 여기 대단하네요. 진짜 쓰러져 있는 그런 나무가 많은 숲인데요. 그런 숲으로 헤치고 와서 보니까 이렇게 여기 엄청나게 작게도 생겨. 작고 크고 뭐 다양하게 전부 다 있다 오빠. 또 뭐 있어? 여기도 있어 오빠. 얘네들 잔나비가 자라고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니야? 여기에 쓰러진 나무들이 많아서 뭐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다고 또 다 있는 것도 아니라서. 여기 잔나비가 자라는 거야. 유생. 유생인데. 여기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거. 여기에 지금 물방울 맺히고 막 자라고 있잖아요. 요 유생이. 이 유생은 유도 아니에요. 볼까요? 짜자잔 소뚜껑이 소뚜껑. 이게 나무. 그치 소뚜껑이야. 그러네. 메이플 나무가 여기서 자라고 있어요. 보세요. 여기 단풍나무가 자라고 있고요. 얘네도 유칼리 뭐 있어. 얘네도 무슨 풀이에요. 이것도 풀이 얘네 이 소뚜껑만한 잔나비에서 자라고 있어요. 와 신기하다 진짜. 얘는 얼마나 되네요? 1, 2, 3, 4, 5, 6, 7년이니까 맞아 7년. 그러니까 내 두뼘이야 두뼘. 4cm. 와 이 소뚜껑만한 거예요 진짜. 그리고 그거야 하트. 하트네 진짜. 저희는 하트를 되게 많이 발견하는데요. 얘도 하트네요. 오. 사랑의 마음을 온 세계에 전합니다. 자, 준비해 갖고 왔어요. 자, 구독자님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와, 저것도 엄청 크네? 백영지가, 백영지 대물이에요. 백영지 대물도 보실래요? 우와, 진짜. 여기 엄청나다. 엄청난 숲이네요, 진짜. 우와, 엄청나게 크네야. 그치? 안경보다 안경 두 배만 한 것 같은데? 가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여태까지 본 백영지 중에서. 대박 크네요. 너를 1등 대물 백영지로 명하노라. 자, 내친 김에 이 대물 바닷도 길이를 재보겠습니다. 빠바밤, 빠바바밤밤. 오빠, 이게 30cm 가까이 됩니다. 이게? 자, 이게 27cm 나와요. 나 20cm 봤는데. 제일 큰 데가 여기 좀, 어쨌거나 좀 훼손이 좀 되고, 좀 노균화 되어 갔어요. 그래도 얘는 원래 살아 있었던 애니까, 27cm 나왔습니다. 또 이렇게 기준이 생겼으니까 더 큰 게 나오면 또 이렇게 재면서 우리 알아보도록 해요. 오케이.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여기도 나무가 쓰러져 있죠. 떨어져 있는 나무들이 엄청 많네요. 저 멀리서 우리 차가 우리를 반기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잘 갔다 왔다. 잘 있었냐? 즐거운 숲속 여행 오늘도 끝. 수고하셨습니다. 오빠 인사해. 땅끝 헌터 2호, 땅끝 헌터 1호. 우리는